날씨 너무 좋은 거 아이가. 최근 영상에 너무 위험하게 여행을 하는 거 아니냐, 안전이 걱정된다, 뭐 그런 글들이 많아가지고 책 좀 신고 겸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게 외국어 잘한다 비법이 뭐냐, 뭐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오늘 트빌리시 쫙 보여드리면서 노하우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은 영어회화 1위 스피킹 맥스와 함께합니다. 메트로 메트로. 아 여기 사람들 완전 쏟아져 나오네. 조지아 지하철. 아니 여기 내가 깜짝 놀란 게 이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겁나 빨라. 완전 싱가포르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속도라 가지고 싱가포르도 한 속도 하시거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양쪽으로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또 잘 봐야 돼. 구글맵 보면은 이 영어로 안내가 안 돼 있어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봐야 되거든요. 옛날에 지어져서 그런가 스크린 도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 대충 이런 느낌. 런던 언더그라운드의 헌정판 같은 그런 느낌. 아이고, 저는 지금 리버티 스퀘어라는 메트로역을 나왔고요. 이제 일로 쭉 가면 그 유명한 리버티 광장이 나옵니다. 리버티 스퀘어 메인 코스입니다. 메인 코스. 여기서 역사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시위라던가 혁명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 조지아 사람들 이쪽에서 운동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일단 메인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밥 한 사발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다. 여기입니다. 여기 Ribs and Puri라고 적혀있는데 바깥에서 먹는 거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헐 하래 Table for one, please. 그러니까 여기 런치 메뉴가 있어서 제가 온 것도 있거든요. 아 이미 팁이 10% 딸려서 나온다고. 네,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멋있게 문구도 있고요. Hi. Hi. Can I get lunch menu? Start with salad with salmon. For the main, beef kebab with조지안 스타일의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 그건 뭐 다음에 맛보기로 하고. 네, 아무튼 매장 분위기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와. 이런 식. 제가 이제 외국인이랑 거리낌 없이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별거 없어요. 그냥 걔네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이랑 이제 말하는 거랑 똑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게 이제 베이스로 깔려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에도 괜히 긴장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연습과 깡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반복을 하는 거를 되게 좀 강조를 하는 편인데 그 학습을 되게 최적화된 영어 교육 사이트랑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름은 스피킹 맥스라고 하고요. 많은 영어 학습 사이트 중에 왜 여기를 택했는지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쓰는 표현과 패턴을 반복해서 연습시켜준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타터가 나왔고요. 연어 샐러드 시켰고요. 코스는 기본을 다질 수 있는 정규 코스, 현지인과 대화하듯 학습하는 두근톡,
여행하듯 배우는 3초 해외여행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규 코스에 실력 패턴 과정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그냥 해외 다니면서 들리는 표현 주워들었다가 눈치 봐가면서 막 쓰고 그랬는데 이 코스에선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쓰이는지 설명이랑 반복 학습을 해주니까 This pattern is used for wants, desires, and goals. 이해가 훨씬 잘 가는 느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야 미쳤다. 야 이게 무슨 조합이냐? 그 디저트에 잘못 낑겨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예. 약간 좀 고급진 소시지 같기도 하고 고급지게 요리된 소고기를 얼마 만에 먹는지 모르겠다. 22,000 나왔는데 이 정도 양에 22,000원이라고? 순간 잘못 찍힌 줄 알았는데 겁나 비쌌네. 어휴 다시는 얼씬도 못할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양이 아쉬우니까 이거는 이제 카페에서 채워야지, 그죠? 일단 제 눈앞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저기 지금 골프하는 데도 있고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요즘 스피킹 맥스에서 돈 버는 영어라고 일단 시작해서 꾸준히 학습만 하면 코인이 적립돼가지고 어느 정도 모이면 현금으로 변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학습하다 보면은 꿀단지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약간 운동으로 치자면 단백질 쉐이크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언제 코인 모아서 환산할지 그렇게 막연하게도 안 느껴지고 요즘은 주식 코인장도 안 좋고 알 수 없는 미래에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소소하면서 확실하게 용돈벌이 할 수 있는 재테크가 유행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영어 공부도 하면서 확실한 보상이 따라오는 그것도 돈으로 최대 22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야, 건물 미쳤네. 야, 이런 건물이 다 있냐. 진짜 간만에 느껴보는 유럽 감성이라 가지고 여기 좀 많이 색다르네요. 네. 야, 지금 카페 가는 길인데 뭔가 되게 감성 있네. 아무튼 일로 쭉 가면 제가 찾는 카페가 나오거든요. 3분? 2분? 곧 나올 것 같은데. 찾았다 찾았다. 저기 여기 여기. 분위기는 대충 이런 느낌? 저런 식으로 그려주시는구만. You drew a portrait on wine too? Yes. Ah, okay. Yeah. I can go with Casey though. Yeah, Casey. Okay. And can I have cheesecake too? 34.1. 이렇게 그려주고 계십니다. 너무 귀여워. 이렇게 재료도 다 있고. 와, 야, 미쳤다. 야, 퀄리티 와. I love it. 야, 누가 내 이렇게 그려준 거 처음이라서. 와. Yeah, thank you. Yes, you're so talented. Yeah, thank you. 짜잔. 어때? 닮았냐? 이렇게 해서 한 사발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조지아에서 와인은 처음인데.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겠다. 나는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나도 일해야 돼야지. 일단 끌가면.
있어요.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I hope to learn a lot from them. 이런 식으로 카페에서 시간 보내다가 간단하게 학습할 수도 있거든요. I hope to learn a lot from them. 그 피드백도 되게 정확한 편이고 배경음악도 깔려있고 좀 시끄러운 카페지만 내 목소리를 잘 잡아내가지고 발음은 정확한지 높낮이 괜찮은지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주니까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밤이 됐냐. 아무튼 오늘 하루 스피킹 맥스와 함께 트빌리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저의 외국어 공부 노하우도 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사우디 본편 시작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끝. 안녕. 지금 걸은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여자친구가 한다고 피쳐 기다려 갈게요 갈게 뭐냐?